식을까봐 막 뛰어왔어. 근데 웬일이야? 어? 아영이한테 가다가 너 수영장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쌤이랑 저녁 먹게? 봐서. 아무튼 여자들 마음을 아주 쥐락펴락해요. 그래, 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나 좀 억울하다. 어?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자가 내 삶의 모토인데 말이야. 그니까 더 나쁘다고. 그냥 대놓고 나쁜 놈이면 욕이라도 하지. 그래서 복주신용 어때? 잘 지내? 그건 왜 묻는데 형이? 야, 안 묻어 못 묻냐? 신경 쓰이지 아무래도 임마. 아이고 됐어, 이제 신경 꺼. 관심 갖지 말라고. 형 아직 위험 인물이야. 복준 내가 알아서 챙길게. 야 너. 아니 뭐. 맞지? 어? 그냥 친구 아니지? 좋아하는구나 너. 아니 몰라. 나도 미쳤나 봐. 아 여자론 진짜 내 스타일 아닌데. 야 사랑의 스타일이 어딨냐? 좋아지면 그냥 좋아하는 거지. 어쩐지, 어? 같이 있을 때 유난히 눈이 반짝거리더라. 잘해봐 임마, 그 친구 귀엽더라. 그렇게 귀여운데 깠냐? 쓸데없이 애나 올리고 말이야. 눈치도 들을 게 없어요. 그 메시 좋아하세요 할 때 알아챘어야지. 아 몰랐다니까 그게 그런 뜻인지. 그래서 고백은 언제 할까? 아이 봐서.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. 슬럼프거든 요새. 그래. 아이 운동도 쉬고 있고. 야 옆에서 극복하게 좀 지켜주면서 때를 봐야지 뭐. 야 이제 별로 장난 아닌데? 어? 야 역시 누구 동생 아니랄까봐. 너 진짜 좋아하는구나. 아 그럼 진짜지 가짜냐? 형 진짜 한 번만 더 울리기만 해봐. 그때 내가 진짜 확 아 무서워. 너 형 때리려고? 아니 뭐 때리진 않을 거야.